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지 2년이 돼갑니다. 하지만 일터 곳곳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고 구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오정현 기자입니다. 작업 중 화장실에 간 일로 구박받다 따돌림에 감시까지 당하며 인격모독에 시달렸다는 20대 웹디자이너. 신고도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자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. 혼이 많고 회사에도 좀 찍힌 직원이구나라는 제 담당자분이 대형 됐었는데 그분이 아, 좀 애매하네요라고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가운데는 이미 퇴사를 결심하고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곳, 생활을 안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나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. 괴롭힘을 막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이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직장인 1,200여 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체감 못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. 실제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6건 가운데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는 6.6%인 7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, 나머진 지도에 그쳤습니다. 노사 자율 해결을 우선 거치도록 한 것도 법의 실효성을 낮췄다는 지적입니다. 사업주가 뭐 임의적으로 자문하는 노무사를 뭐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조사 그 보고서에서 누락되기도. 전문가들은 특히 규모가 작은 일터일수록 괴롭힘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